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로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쇼핑몰의 제작일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따라서 저희 규모나 형태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제작은 사업자 등록 전후로 사실 시기에 상관은 사실 없는데요. 저는 조금 더 경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월하도록 사업자 등록 이후로 가정하여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크게 쇼핑몰 제작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외주 업체 제작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솔루션 업체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법인데요. 바로 외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내부에 실질적인 전문 제작자를 채용해서 쇼핑몰을 개발하고 제작하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주 제작을 맡기게 되는데요. 외주 제작을 맡길 때 실제로 이 업체들의 형태에 따라서 비용 부분 그리고 시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주 제작을 맡기게 되면 이 전문 업체에 맡기게 될 텐데요. 이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초반에 투자금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대신 창업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우리 쇼핑몰의 특성에 맞게 특징에 맞게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격증빙을 활용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로 지출을 하게 되면 장부의 비용 처리, 사업용 경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들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비용해서 경비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주를 맡길 때 방금 전 비용이 크게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같이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기타 일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건지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형태가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 효익이 발생되는 것과 이제 비용이 대응될 수 있다면 이런 무형자산 요건을 갖춘다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서 향후에 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금액적인 부분 아니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작고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없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외주 제작을 많이 했었지만 5년, 10년 전부터는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는데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실 카페24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도몰, 가비아, 그리고 메이크샵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게 되면 외주 제작과 다르게 초기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료 범위에서도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료 상품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형태적으로 외주 제작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인 사업자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 업체를 이용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할 때 처음에 이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구분을 할 텐데요. 초기에 쇼핑몰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 쇼핑몰에 적합할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취사선택 후 결정하신 다음에 제작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쇼핑몰 제작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